시청률 20%대 돌파.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란 남자는 진짜 진짜 더 나쁜 성격 이상자에 가까워요. 출근길 발목을 잡아 지각시계라는 애칭이 생긴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우리 그래서 같이 봐요. 우리 아씨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가려고다가 그거 보려고 조금씩 안 가. 보고 가려고. 옛날 여자를 생각하면서 그 허무해할 때 그때가 제일 통쾌하다. 네,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달리는 인기 아침 드라마 있을 때 잘해 세트장 앞에 와있습니다. 다들 안이 궁금하실 텐데요. 들어가 보도록 녹화장으로 직접 가셨네요. 네, 안에는 녹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인지 모든 연기자들이 열의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정아 따로 나갈 거야. 진우와 순애가 어떤 식으로 알콩달콩 사랑을 그려갈까, 그리고 승현이가 이번 주는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런 식으로 배우가 굉장히 다음 얘기가 기다려질 정도면 시청자분들은 그만큼 더 많이 기대하실 거거든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우리 반석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일단 반상회가 그 얘기예요. 있을 때 잘해 우선 얘기를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시작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미치하게 굴지 마. 똑바로 대답해! 바람 펴갖고 자기 분이 의자리 한 푼도 안 두고 내쫓은 거야. 여자 말만 듣고. 예전 그 애인한테는 함부로 못하면서 하이라한테는 예전 처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예전에 거느리던 그 하녀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혼한 마당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얄밉죠. 감정 이입해서 보시는 분. 얄미운 남편, 카리스마 있는 악역 연기를 펼치는 김윤석 씨입니다. 딱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뭐 악역 그렇죠. 내년에는 아마틀라고 내년에. 올해 이 이미지로 끝내고. 아, 댁에서는 어떠세요? 진짜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냥 슬런도 아니고 그냥 청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애기들이랑 산보 나가고. 여기서 잠깐! 주부들이 꼽은 6회 통쾌 상쾌한 장면! 다시 봐도 통쾌합니다. 야 이 정신병자야. 이까지게 못내 우리 형님한테 감히 몸조심을 해라 말아야. 주부들은 악역 배우들이 당하는 장면을 최고로 꼽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1위는 좀 물 팍 깼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을 아마 물잔을 얼굴에 딱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던진 게 있어요. 이제.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물로 네 영혼이 정화되길 바란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수원 씨랑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전 물의 양을 자꾸 줄였더니 스태프들은 안 된다고 막 한가득 부어야 산다고 제대로 많은 양을 뿌려줘야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불쌍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설프게 물 조금 갖고 뿌릴 순 없고 그리고 저는 엔진하면 안 되고 뭐 따기도 맞는데 뭐 아니 근데 극중에 빠지다 보면 뭐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있을 때 잘해 열광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내 남편도 좀 이 남자처럼 부드러웠으면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주부들의 로망이죠. 사랑하는 내 여자를 늘 웃게 만드는 남자 강진우입니다. 홈페이지에 강진우와 오순애의 만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찬성이 93%로 대부분이 강진우 스타일의 남성상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라? 그렇습니다.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변호인이 좋죠. 공주, 앙비처럼 대하는 것 같이 좀 느껴지잖아, 그거를. 그렇고 좀 살았으면 싶어요. 한 맺힌 듯한 주부들 목소리에 남편분들 뜨끔하셨습니까? 속으로는 기분이 좋고. 극중 인물이지 실제로는 안 그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캐릭터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건가요? 난 너무 놀란 게 내 성격이랑 똑같아요. 진짜 내 성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이라 씨도 헷갈리고 이제 정말 우리 엄마도 헷갈리고 우리 아래층에 사는 저 몇 층인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저 반성의 아줌마도 헷갈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구냐면요.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강진우 씨 여자친구라고 하던데요. 오상민씨가? 네. 진우는 좋다. 어야. 이쁜 여자친구가 있어서. 얘도 좀 푼수다.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드라마 같은 상황이 현실로 닥친다면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해 주부들에게 알아봤는데요.
125명의 주부들에게 조사한 결과 만나겠다는 주부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부지런히 미팅해서 좋은 짝 구하겠습니다. 더 멋진 남자. 너 보라는 듯이 나도 딴 남자 만나서 즐겁게 살아야지. 하이라 잘한다고 생각해요. 파이팅이요. 파이팅. 그렇다면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 대해 남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나쁜 사람이라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보험이란 얘기죠. 이제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갈 거. 저 돌맞을 일인데. 인생 가라, 난 내 인생 가겠다 하고 해줘야지. 지금 왜 버린 여자한테 왜 보험을 왜 들었나? 보험은 보험회사에 들어놔야지. 겉으로는 이렇게 단단하고 해방을 놓진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쿨하게, 속으로는 가슴앓이. 가슴앓이. 또 있을 때 잘해라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승근 씨는 있을 때 잘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잘해도 빚도 안 나고 잘해도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되고 서로 이제 그렇게 공존하면서 살아야죠. 뭐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게. 왜? 맨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 앞인데 기침하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기침하고 기침할까봐.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요즘은 제가 있을 때 다시 다시 이렇게 부활되는 것 같아가지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알쏭달쏭한 결말 때문인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내 주인공의 행보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사하고 지금 다 연구를 지금 뽀뽀까지 했는데 본 남편한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왕 못 갈 바에는 그냥 이 의사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소위 그 이중생 하는 사람을 파면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더 처절하게 해라. 하이라고 의사하고 이렇게 맺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보태줄게. 시청자들은 결말이 궁금하다며 입을 모았는데요. 작가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궤도에 올라서면은 그 작중 인물들의 감정을 제가 따라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결말은 저도 모릅니다. 작가도 시청자도 모르는 결말. 혹시 출연진들은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동규는 영결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애는 당연히 진우를 사랑하는데 진우도 당연히 순애를 사랑하고요. 동규는 매력적이긴 하나, 성격 자체가 매력적이긴 하나 너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요. 전 그건 정말 딱지색이거든요. 아니 나도 그렇지. 이렇게 이런 남자 저렇게 그냥 우유부단하고 이 여자한테 가서 저 여자한테 가서 근데 어떻게 살아? 어디서도 선택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간호사를. 저분이 바로 이간호사입니다. 정말 매일 오시는 답을 하셨으면 있을 때 잘할 걸 하고 후회하셨죠? 나쁜 남자 하동규처럼 되기 전에 미리 경종을 울리겠다며 주부들도 나섰습니다. 자기가 항상 얘기하지 나한테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자기를 믿겠어? 자기 옆에 여자의 향기가 느껴질 때 이미 내 옆에는 변우민이 서 있을 거야. 조심해. 주말에만 왔단 아닌데 몸 떨어져 있다고 마음까지 떨어져 있으면 알지? 있을 때 잘하고 더 많이 잘 챙겨줘, 알았지? 그 여자들 둘 사이에서 고생하는 남편 봐봐. 자기한테는 내가 딱이야. 그러니까 자기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아 근데 이렇게 네. 보면 이 드라마에 인기 있는 이유가 주부들 판타지를 실현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저렇게 매도당하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이라 씨 당당하게 서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제가 만나본 여러 주부님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는데요. 남편이 자신과 대화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주부로서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점 명심하고 앞으로 잘 처신해서 좋은 남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되게 많이 혼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